대한예술극장 노회 백석총회가 간담회를 열고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측은 앞으로 있을 사업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한남대학교, 그 마지막 생존자가 별세했는데요. 존 서머빌 선교사를 추모하고 그의 전기를 담은 책의 출판 기념회를 다녀왔습니다. 매월 삼계탕을 나누며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하늘씨앗교회가 마련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제 OM선교회가 선교선 로고스 오포 등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OM에서 선교선 사역자를 모집하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술교장노회 백석총회가 올해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을 성황리에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진행된 간담회 소식을 장윤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술교장노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된 45주년 기념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예장백석 김진범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진뿐 아니라 기념사업 진행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 위해 준비위사나 17개 사업본부장, 실무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자들은 간담회 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총회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준비위 양병희 위원장은 45주년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며 세속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백석교단이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교단이 되도록 45주년 사업을 교단 역사의 변곡점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45주년은 적어도 우리 백석이 한 가족됨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백성의 성숙함을 도모하고 또 세속화되어 가고 침몰해가는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의 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기회가 저는 9월 9일이 돼야 된다. 김 부총회장은 남은 기념사업에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도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약속했다며 남은 일정들을 통해 백석의 명성을 높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45주년 기념대회 본부 이승수 본부장은 오는 9월 9일 기념대회에 노회와 교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각 사업 본부장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백석인 한마당, 7월 17일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총회관 혼당식, 다음 세대 본부가 준비 중인 청소년 캠프와 차세대 목회자 교류협력 사업 등 다양한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공유하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큐 제작 본부와 역사 편찬 본부는 각각 6월 말과 8월 말 사업 결과물을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남대학교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인데요. 대학 설립위원 7인의 미국 선교사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존 서머빌 박사가 별세했습니다. 어느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한 교육자이자 선교사였는데요. 한남대학교에서 추모 예배와 존 서머빌 선교사 전기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7인의 미국 선교사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존 서머빌. 그가 지난달 10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미국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한국명으로 서이필 박사로 불린 그는 6.25 전쟁에 참전한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195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후 1956년 한남대학교 설립위원으로 대학을 세우고 1968년부터 94년까지 한남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눈과 귀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길에 동감하며 또 동참하며 독생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을 온 마음으로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적인 선교사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선교의 역사를 잘 이어가고 특히 한남대학의 기독교적 창학이념을 공개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너무도 사랑한 미국인으로 알려진 설필 박사는 한국 족보사를 연구해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 교육의 발전과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서희필 박사의 업적을 기리며 56주년 기념관의 대강당을 서희필 홀로 명명했으며 가족과 함께 살았던 선교사촌의 서희필 하우스를 인돈 학술원으로 활용하는 등 박사의 흔적을 학내 곳곳에 남겨놨습니다. My dad was Dr. John Somerville. He was Professor Somerville. 서희필 목사님, 서희필 박사님. But to me, he was just dad. He was a great dad. My mom and dad loved Hangnam. They loved Korea. And so all of us, thank you very much. 또한 한남대학교는 40년에 걸친 서희필 박사의 일대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 교육 선교와 학문 연구, 민주화 운동 격동기를 다룬 전기, 서희필 목사의 한국 선교는 김남순 교수와 이기석 제주대 명예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서희필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며 한남대학교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육 정신과 신앙 계승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무료급식으로 취약계층을 묵묵히 섬기고 있는 천안 하늘씨앗교회가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 보양식 찾으실 텐데요. 무더위가 시작하며 기력이 떨어질 취약계층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열기 가득한 주방에서 닭을 삶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매월 식사 봉사를 하는 천안 목주 로타리 클럽 회원들입니다. 예배당 한편에서 깔끔하게 머리를 깎아주고 펌을 해주고 있는 이들은 서울 송파 주님의 교회 교인들입니다. 매월 교회를 찾아 임의용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안 빠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같이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맛있게 이게 한 달에 한 번 삼계탕을 하잖아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예쁘게 파마도 해드리고 커트도 해드리고 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봉사하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하니까 매우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씨앗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현장입니다. 잔칫날 같은 모습은 하늘씨앗교회에서는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 도착한 방송인 김지선 씨 부부는 청소부터 음식 포장 등 손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매월 교회를 찾아 나눔과 섬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시고서 건강해지시라고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음식도 드시면서 건강해지시고 외모도 속도 좋아지시는 일석이조의 날입니다. 이날 예배에 앞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흥겨운 노래와 함께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예배에서는 부천 성수교회 김승리 목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모든 분이 천국 가길 바란다고 설교하고 축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삼계탕 300그릇과 김치, 과일 등을 나눴습니다. 하늘씨앗교회 김경혜 목사는 더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의 나눔과 섬김에 동참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어려운 그 위기의 시대인데도 우리 이곳에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궁핍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곳이 이렇게 행복한 마을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 OM선교회가 9일 사랑의 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둘로스오프 등 선교선사역에 동역할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OM 대표 조은태 목사는 오는 10월까지 선교선 로고스오프와 둘로스오프 등의 사역에 동참할 단기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1년에서 2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 대표는 선교선을 통해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데 한국교회에 기도와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OM 국제선교회는 1970년 시작한 로고스 오프 등 선교선 사역을 통해 그동안 4,9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으며 구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에서 5호 선교선 둘로스 오프를 출항하며 선교선 사역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67회 선교 컨퍼런스를 7월 4일부터 3박 4일 동안 개최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남북한 통합예배와 통합성경 발간을 해오며 북한 선교를 감당해온 선교단체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라를 주제로 북한 선교에 대한 전략을 다룰 예정이며 강사로는 총무 이반성 목사, 자유아시아 방송기자인 탈북민 최설 박사 등이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여수 장천교회를 한국 기독교 사적 46호로 지정해 지난 8일 지정예식을 드렸습니다. 여수 장천교회는 1924년에 세워진 석조 예배당으로 서양식 건축물에 한국 전통 건축기법이 어우러진 독특한 근대교회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교회 사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단법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가 제69회 한국교회 노인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오는 26일과 27일 개최합니다. 1박 2일로 이어지는 세미나는 대전에서 활기찬 노년교육을 위한 협력적 모델을 주제로 진행되며 베이비붐 세대인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사마리안 포스가 우크라이나 남부댐 폭발로 피해를 입은 헤르손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량, 담요 등의 구호물품 배급을 진행하는 현지 파트너를 지원하고 추가 자원을 공수하고 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사마리안 포스는 생명을 구하는 구호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잊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의 여성선수대회 출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서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자의 참여권으로 남성의 성전환 수술 후 여성선수대회 출전에 발판을 마련한 것이 전도유망한 여성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세태라며 여성 역차별적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오는 17일 대구 퀴어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와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가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소식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일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와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가 대구지방법원에 퀴어 행사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내 33개 점포 점주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 다음세대지키기 학부모연합 등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도로 점령과 불법 상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인근 장소, 동성로 상점과 인근 등에 대해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대구퀴어 행사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적인 문제를 지적받아도 무허가 도로 점령을 하고 개선의 여지 없이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행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이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퀴어 측 조직위에서는 과태료를 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15회 대구 퀴어 축제 개최 반대 의견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홍 시장은 퀴어 축제가 동성로 상권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집회 시위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며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6월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에서는 대구 큐어 행사를 앞두고 행사 찬반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홍재 장로님 모시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께서는 동성애 대책위원회와 대구 큐어 반대 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먼저 대구 큐어 행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성로 상가와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가 또 반대 이유고 그리고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이 동성애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용해버리면은 이것이 기독교계의 존립에 영향을 끼칩니다. 유럽의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1, 2% 있을 때 그것을 조금씩 허용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지금은 유럽의 교회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지금 막아야 되는 그런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렇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이. 네, 그렇군요. 이번 동성로 큐어 행사와 관련해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더라고요. 네.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월 18일에 작년도 큐어 행사의 불법적인 요소를 동성로 상인회와 기독교 총연합회와 학부모 연대가 함께 중부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지난 6월 7일 날 큐어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마비시키고 또 주말에 상가의 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네, 매년 큐어 행사와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들을 막을 수 없고 또 이들에게 위압적인 행위를 뭐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시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동성로 상가를 이용하는 그러한 친화적인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큐어와 우리 기독교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타협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큐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 그들만의 장소에서 그들만이라도 뭐 따로 하면은 이런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대구 시민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먼저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께서도 불편하고 힘든 것은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퀴어에 호기심을 갖고 참석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기 쉽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막고 이렇게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큐어 행사를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고 계시지 말고 이날은 함께 나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연합된 모습으로 시위를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회 총연합회는 8일 대구 서현교회에서 제4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과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늘 섬기던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한다며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대기총 여전도회 총연합회 손성숙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받은 은혜를 계기로 지역 복음화와 영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와 대구경북 군종목사단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제11회 대구경북 나라사랑 민군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와 대구경북 기독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제2작전사령관 신희연 장로와 군악대, 범어교회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첫날 행사에서 설교를 전한 수원중앙친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군생활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 1,200여 명은 비전 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고 60만 군장병과 군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대구지방회는 8일 범어교회에서 2023학년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사 연합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엠마오교회 한창수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앞서 다음 세대를 이끄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독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구지방회는 중고교 교사 신우회 현황과 교내 기독동아리 활동 보고를 진행했고 참석자 200여 명은 다음 세대와 학교, 기독교사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CTS 안동방송 권사합 창단이 회복을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과 주의 은혜라 등 9곡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오르가니스트 정충 교수와 안동교회 꿈나무 어린이 합창단 등이 특별 출연해 다채로운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2월에 창단한 CTS 안동방송 권사합창단은 기독교 음악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주회와 지역사회 봉사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북기독교 총연합회가 포항 안디옥교회에서 동부권역 영적대각성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맡은 경북기총 대표회장 김승학 목사는 부흥의 역사는 작은 지역에서 자주 시작됐다며 경북에서 뜨거운 영적 부흥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합심기도에서 동부권역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과 교회의 회복,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7일 경북 북부권역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동부지역을 거쳐 남부권역 18일, 서부권역은 6월 말일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 동부교회가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특별예배를 맞아 어린이 뮤지컬 노아 메이커스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육 콘텐츠 제작사 히즈쇼에서 제작한 노아 메이커스는 믿음의 위인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입니다.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위임 목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공연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연약한 사람들이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교육이나 재정 수준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병이나 장애를 가진 분이 함께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연로하신 분들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지체가 함께 있으면 더욱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30명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을 지나는 12일간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니까 당연히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죠. 문제는 함께 가신 분들 가운데
70세가 훌쩍 넘는 분들이 꽤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15,000보 이상의 꽤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고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음식도 맞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 이집트의 40도를 넘나드는 온도며 새벽에 시내산을 등정하는 스케줄을 소화하실 수 있을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지나면서 누군가 낙오되면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솔직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직한 고백을 말한 분들과 들은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의 팔짱을 끼고 때로는 부축을 하고 상쾌한 웃음과 달달한 이야기까지 제공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의 고마운 마음과 도움을 주는 이들의 뿌듯한 마음이 씨줄 날줄처럼 서로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고요. 성지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 우리 순례자들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면서 30명의 성도들은 어느덧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두시는 거구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연약한 분들이 있을까요?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누군가의 연약함을 불편해 하시나요? 주님 안에서라면 누군가의 연약함은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TS 컬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우루과이가 극심한 물부족 사태로 생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우루과이 수도공사는 몬테비데오 주변의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을 계산해 앞으로 일주일 내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물이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생수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소비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한옥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전을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 내 한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며 8월 중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한옥 개념 확장을 위해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을 내놓고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 총 3개 분야 실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세계를 책으로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54년 첫 번째 도서전 개최 이후 올해 65번째로 열리는 도서전이 지난해보다 확장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인간,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란 주제로 그동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소외받는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에 대해 돌아보자는 취지로 다양한 전시와 강연 등을 진행합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서울 국제도서전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출판 교류와 마케팅의 허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5일은 경북권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